다시 마을을 둘러보다 관광객들 사이로 아비안의 특유의 전통 옷을 입은 할머니를 발견했다. 검정 주름 치마와 화려한 꽃무늬의 히잡은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전통 복장. 관광객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예쁜 꽃무늬 히잡을 두르고 물건을 파는 할머니. 옛 시골 장터에서 봤음직한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쭉 펼쳐져 있다. 기도할 때 쓰는 물건도 보인다. 근데 이건 꼭 떼수건처럼 생겼다. 먹자.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 300명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모두 이슬람교를 믿지만 복장은 예전 조로아스터교 전통 의상 그대로인 모습이 신기하다. 이제 오늘 사악 때문에 이너로 갔다래 호드몬으로 갔다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종교와 전통을 조화롭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할머니의 미소가 햇살처럼 반짝인다. 와. 아비안의 전통 의상으로 한껏 차려입은 가족을 만났다. 한국에서 한복 체험을 해보는 느낌이랄까. 아이의 모습이 예뻐서 나까지 기분이 좋아진다.